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수업하면서 이용자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오래 많이 빌려준 작가님을 모셨어요. 그건 바로 지금 짠! 안녕하세요. 마법천장군 작가 유대영입니다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? 없어요. 없어요? 과연 제가 이 일을 갖다가 마법천장을 갖다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많이 도망도 다녔는데 작가예요. 진짜 되고 싶어요. 재현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어요? 저는 진짜 만화 다 그리고 스토리도 짜고. 진짜? 한 가지 팁을 갖다 좀 주자면은 일기를 갖다 많이 쓰면 좋아요. 일기요? 예. 일기를 갖다가 많이 쓰고 자기가 느낀 점을 갖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파이팅!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문장이 뭐예요? 49권에서 활용이라는 캐릭터가 49권은 못 봤어요. 아, 49권 못 봤어요? 어떻게 해? 가면을 쓰는 자 세상을 버린다. 뭐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. 지금 마전도서관 가면은 차 조심하고 그리고 차 조심하고 와야 돼요. 예, 천천히 와야 돼요. 우리 우진 작가님. 네. 그런데 언제 만날 수 있어요? 오늘 우리 만나고 있잖아. 만났어. 만나고 있잖아요.